이쪽 기사님 뒤쪽에 이렇게 버스 타고 있다가 저쪽에서 신호 걸려 있는 같은 버스 보면은 손 언제 드는지 그거 보고 있어요. 오늘 남사친이랑 밤 약속 있어서 기대했는데 갑자기 지출이 겹쳐서 돈이 없다고 월말에 만나자고 하는데 저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는 걸까요? 참고로 일본인 남자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제가 들은 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한대요. 일단 회사 회식이 각자 돈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저녁에 한잔하자고 회사 앞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어. 근데 직원 한 명이 저는 오늘 회식 참여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어? 왜요? 제가 이번 달 예산이 빠듯해서 지금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한대. 그럼 우리 보통 어때요? 아 같이 가요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일본 사람들 이렇게 한대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봐요 들어가요.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 진짜. 그러니까 이제 하리보 조아님의 질문은 마음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아닐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시킨 건 자기만 먹나? 보통 그렇지 않아요? 뭐 쉐어 안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물론 여기 뭐 저보다 일본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제가 주워들은 거는 일본이 여러분 개인주의가 매력적이라 생각하죠. 원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가 심하고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가 아무래도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의 그런 성향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 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개인주의가 아니래요. 우리 사회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졸라 삭막하대요 진짜.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아, 좀 개인주의라면서 우리가 바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일본은 그 수치를 까마득히 넘어버려요. 지금 깔끔한데 부럽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일본은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한국 분들이 살면서 그건 세련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없고 정말 삭막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집단이 중요하고 서로 간의 연결성이 높은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 연결성을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굉장히 귀찮다고 생각하고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사회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그 연결성이 높은 한국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으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다못해 여러분들 친구가 아프다 내 일 팽개치고 뛰어가죠. 죽사들고. 내가 지금 방금 말한 일본인들의 성향을 생각해보세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내 일이 급하면 안 가는 거예요. 저도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한국인이고 한국에 살고 있다면은 지금 이 시스템이 나에게 모든 의미로 부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확률로 여러분은 한국에 사는 게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절대 해외 나가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나가고 싶을 수도 있고 나가서 부딪혀볼 수도 있겠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부딪혀보고 낯선 것들을 겪어보고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일본이든 어디든 헬조선 이거 벗어나면은 다 좋겠지? 다 쾌적하고 좋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혹시나 가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너무 우리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는 저쪽 나라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이게 돼서 나중에 정말로 짐 싸들고 갔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하자면은 이제 여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사는 게 힘드니까 떠나면 행복할 거야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이라는 거야. 한국 사회에서 너무 사람들에게 부대껴서 힘들어. 나는 개인주의가 좋아.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일본에 갔다가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개인주의는 내가 꿈꿨던 거랑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를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독립성 결혼이 위험한 것처럼요. 나한테도 그런 질문 하신 분 있었어요. 독립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빨리 하겠대. 엄마 아빠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남친이랑 빨리 결혼해서 독립을 하고 싶대요. 독립은 독립이고 결혼은 결혼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지금의 내 현실을 떠나기만 하면 아무튼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전혀 아닌데 이게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힘들겠지. 지금 상황이 마땅치 않고 힘들겠죠. 근데 저쪽으로 자리만 옮긴다고 뭐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내가 이 딛고 있는 현실을 자꾸 미워만 하면은요 힘들어지는 건 나뿐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꿈꾸며 살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바른 생각이라 할 순 없지만 도피처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이 힘들어. 저 나라 어딘가에 내가 꿈꾸는 삶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로 지금을 견딘다.
견딘다는 건 뭐예요? 끝끝내 목표에서 저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가지 못할 거면은 지금이 더 힘든 거고. 근데 가게 됐을 때 나의 기대심, 나의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은 저는 그게 너무 더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이 나가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 나가되 저 나라에 적응하는 거를 도전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헬조선만 떠나면은 난 이제 성공시대에 시작됐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프랑스에 2주 갔었는데 나는 심지어 물맛도 달라서 힘들었어. 물맛.